표창원이 알려드리는 세계의 연쇄살인, 이제 시작합니다. 1992년부터 99년 사이 7년간 호주 남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서 1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남녀 12명을 연쇄 살해한 살인범이고요. 피해자들이 소아성애자, 피더파일이라고 하죠. 혹은 마약 중독자, 동성애자, 비만 등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그리고 고문하고 살해한 뒤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던 아주 엽기적인 연쇄 살인범들입니다. 살인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범이 자신의 연쇄살인에 공범들을 끌어들여서 집단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 공범들은 이 주범의 가족이거나 이웃이거나 연인이거나 친구거나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특히 세뇌나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때 포착을 해서 그들을 세뇌시키거나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살인범죄에 끌어들이는 거죠. 이렇게 공범이 된그 동료들 중에서도 만약에 조금 취약한 점을 드러낸다든지 부담이 된다든지 짐이 된다고 판단되면 공범도 살해해 버렸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공범이 있는 거죠. 누구냐 하면 호주 역사상 최악의 연쇄 살인범 존 번팅과 그의 공범들로 이루어진 스노우타운 살인마들입니다. 그동안 6번의 연쇄살인범들, 미국, 영국, 유럽, 아시아 등의 연쇄살인범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호주를 포함해서 앞으로도 이제 중남미나 다른 곳의 연쇄살인범들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연쇄살인이라는 것이 비단 특정한 나라,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어떻게 보자면 현대 사회의 보편적인 사회적 병폐의 하나이고 사회적 재난, 재앙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7번째로 이 호주의 연쇄살인범 존 번팅과 스노우타운 살인마들을 골랐고요.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들, 차별의 대상,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그들의 특성을 이유로 피해자로 선정을 하고 살해했던 그런 혐오 살인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초기에 살인이 발생했을 때 혹은 피해자가 실종되었을 때 충분히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면 수색을 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을 사건인데 호주의 경찰과 형사사법 체계의 어떤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 체계가 미흡한 그러한 측면들 때문에 사회적 재난인 연쇄살인으로 번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7번째 세계의 연쇄살인으로 다룰 충분한 이유가 있고요. 특히 이 사건의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앞서 6번의 세계 연쇄살인 소개해드렸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격장애, 사회적 스트레스, 촉발요인, 그리고 자발적인 자의적인 선택, 이 요소에 덧붙여서 이 사건에서는 특히나 이 이념, 이데올로기, 극우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에서,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이런 살인 동기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측면, 사회의 특정한 소수자를 응징하고 처벌하고 박멸해야겠다 해도 된다라는 그런 대단히 극단적이고 잘못된 이념이 실제 살인으로, 연쇄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7번째 세계 연쇄살인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존 번팅과 그의 공범들, 이 스노우타운 살인마들의 범행 특성은요, 우선 피해자를 물색을 합니다. 이 피해자들을
광범위하게 랜덤하게 불특정 다수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존 번팅과 그 공범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 손쉽게 접근하고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고 그리고 범행 이후에도 그 범행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을 그러니까 주변에 누군가 찾을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대상자들을 선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포섭 단계에 들어갑니다.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좀 친하게, 친숙하게 다가서고 그래서 그 피해자를 이 범인들의 영역소로 끌어들이고 가장 범행하기 쉬울 순간이 되었을 때 감금하거나 고문 혹은 살해하는 이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했던 것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존 번팅 그 주범이 쟤는 소아성애자야. 쟤는 비만이라서 마약 중독자라서 동성애자 같아. 확실하게 확인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심증으로 관심법으로 자기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혼자 사니까 또는 남성인데 성인이고 혼자 살면서 이성과의 교제가 없어 뭐 이런 단순한 논리와 이유로 그들을 소아성애자다 동성애자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살인을 저질렀고요. 전형적인 혐오살인의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성적인 동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뭐 원한관계나 감정, 금품 이런 게 얽히고 설키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범행 이후에 피해자들 중에서 그들의 그 신원정보, 개인정보를 도용을 해서 그들이 받고 있었던 복지연금, 사회연금, 기초보장, 생활보조금 이런 것들을 이제 갈취착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재산을 탈취강취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원래부터의 주 목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이 연쇄살인의 주 동기, 촉발, 시작된 원인 이것 자체가 혐오에서 비롯됐다라는 것 이것이 대단히 독특한 이들의 범행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때로는 존 번팅 주로 이 주범이 충동적으로 살인을 한 이후에 그 피해자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살인 이후에 소아성애자였어, 동성애자였어 라는 식으로 자기의 살인을 그 원칙에 맞는 살인이었음을 합리화하는, 정당화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범 중에도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공범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입이 가벼워서 술 마시고 범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털어놓거나 떠벌리거나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역시 공범이지만 감금시키고 고문하고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하는 그 범행 패턴을 그대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피해자의 그런 신원정보 탈취와 재산 강취 그것은 이 범행과 함께 나타나고 연동되고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강도가 원래 목적 아니야라고 보이게 될 정도의 모습이긴 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해보면 기본적인 범행의 동기와 촉발 요인은 이데올로기적인 혐오에 기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이 기본적인 범행 특성입니다. 자, 그동안 6번에 걸친 3개의 연쇄살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을 때 첫 번째 미해결 사건인 잭 더 리퍼를 제외하고는 이 범인 검거 과정 아마 조금은 이제 동일성을 발견을 하실 겁니다. 제대로 된 수사와 분석을 통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고 그래서 용의자에게로 다가가서 탁 너 범인이지 이렇게 검거된 예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어떻습니까? 일상적인 경찰의 순찰이라든지 혹은 불신 검문, 교통 단속 등의 활동을 통해서 이상한 점, 교통사고, 법규 위반, 혹은 거동수상 이런 것들이 단서가 되어서 이후에 정해진 그런 프로토콜대로 수색이 이루어지고 흉기라든지 또는 피해자의 물품이 발견이 되고 임의 동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수사를 거쳐서 수배 중인 혹은 실종자와 연계가 된 흔적이 발견되고 결국은 한두 사람의 살인 혐의와 연계가 되고 그리고 이 거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 증거 발견되고 되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이 호주 최악의 연쇄살인마 존 번팅과 스노우 타운 연쇄살인마들의 경우도 상당히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보세요. 제가 존 번팅과 스노우 타운 연쇄살인범들 92년부터 99년까지 7년간 12명을 연쇄살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살인, 1992년에 일어났던 첫 살인의 피해자, 22살의 클린튼 트레자이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시신이 2년 뒤, 1994년 8월에 발견이 됩니다. 감회장됐던 시신이 시간이 2년이 지나면서 일부가 드러나서 신고가 이루어지고 발견이 되게 된 것인데요. 그 위치가 번팅의 집과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그다지 그 사회적으로 뭐 지위가 높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찾는 가족도 별로 없는 이런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 시신을 발견한 뒤에 신원이 확인되고 나서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변사 처리를 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첫 번째 이 사건이 일찍 해결될 수 있었던 94년에 해결될 수 있었던 기회를 경찰이 놓치게 됩니다. 그리 나서 두 번째 기회가 또 찾아오죠. 1997년에 여섯 번째 피해자 18살 토마스 트레빌리안인데요. 이 토마스 트레빌리안 18살의 피해자는 사실은 존 번팅 무리의 공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그 피해자였고요. 범행에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해서 끌어들이기가 쉬웠죠. 세뇌시키고. 그런데 문제는 이 토마스 트레빌리안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마구 이제 그 자기가 아는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는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놔두면 위험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존 번팅과 무리들이 응징의 의미로 살해하고 동네에 있는 나무에다가 시신을 매달아 버립니다. 아마 그 외국 드라마들 보신 분들 중에는 그런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 그 살인을 하고 경쟁 갱단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들의 시신을 나무나 다리 같은 곳에 매달아 놓는 모습들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시신을 매달아 놓는 형태였는데 역시 이 18살 정신질환이 있는 토마스 트레빌리안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린 채 발견된 이 시신을 신고 접수한 경찰은 자살로 이 사건을 처리해버립니다. 두 번째 해결할 수 있는 기회 놓친 거죠. 추가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기회. 1994년에 이어서 1997년에도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1998년 11월에 결정적인 계기가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는 37살 여성 엘리자베스 헤이든이라는 여성이 실종됩니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종 신고가 이루어져요. 경찰이 이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이 여성의 어떤 행적을 마지막 목격된 곳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지라는 것들 쭉 행적 수사를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서는 이제 경찰도 존 번팅의 어떤 살해 혐의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게 됩니다. 뭔가 이 주변 사람들이 자꾸 실종되고 없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이고 94년과 97년에 놓친 사건에 대한 다른 의문들도 제기가 되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존 번팅 주변에 내사가 진행되는 와중이었는데 37살 여성 엘리자베스 헤이든 이 여성도 존 번팅 주변 인물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존 번팅과 그 친구 이웃 관계였고요. 그래서 이 실종에 대한 수사를 해나가다가 이 행적 수사가 어디로 이어지느냐? 1999년 5월,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의 실종 수사가 이루어진 거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다가 스노우 타운이라는 마을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 제가 이 사건의 이름을 스노우 타운 연쇄살인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스노우 타운이라는 마을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스노우 타운이라는 마을에 폐쇄된 은행, 아주 자그마한 은행이죠. 폐쇄된 은행이 있었고요. 그 폐쇄돼서 폐가가 된, 폐건물이 된 은행에 커다란 이 금고가 이렇게 그 뜯긴 채 방치되어 있었고요.
그 방치된 금고 안에 플라스틱 드럼통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들어가서 딱 열어봤더니 그 플라스틱 통 안에는 시신, 그것도 훼손된 시신의 일부들이 이렇게 쫙 8개 모두에 말이죠. 그래서 8구의 시신, 그 시신의 일부들이 드럼통 안에서 발견된 아주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확인이 되죠. 그 중에 한 명은 역시 실종되어서 경찰이 수색을 해나가던 엘리자베스 헤이든이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의 시신도 실종자들의 가족들 DNA와 계속 DNA 검사를 해나가면서 파악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자베스 헤이든의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바로 내사를 벌이던 경찰은 존 번팅의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바로 다음날, 1999년 5월 21일 날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존 번팅의 집 뒷마당에서 시신 2구가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스노우타운 버려진 은행의 금고 안그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서 8구의 시신, 존 번팅의 뒷마당에서 2구의 시신, 그리고 94년에 발견된 22살 클레이튼 트레자이스의 시신, 97년에 나무에 매달린 채 발견됐던 18살 토마스 트레빌리안의 시신, 이렇게 12구의 시신이 결국 다 발견이 되게 된 거죠. 경찰은 존 번팅을 체포하고요. 그의 공범, 블라사키스, 그리고 와그너, 그리고 이 실종된 엘리자베스 헤이든의 남편, 마크 헤이든 역시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이야기의 전개 보시면 시신 4구는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되었고 8구가 스노우타운에서 발견됐잖아요. 근데 그 8구 중에서도 실제로 스노우타운에서 살해된 시신은 딱한 구, 한 명의 피해자만 스노우타운에서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신이 유기된 것도 그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스노우타운에 8구의 시신이 한 장소에 있게 되었느냐? 계속해서 존 번팅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는 것을 느끼게 된이존 번팅과 그 무리들이 혹시라도 발각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다른 곳에 감회장해두었던 시신들을 서둘러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안전한 이 폐은행 건물 안에 금고 안에 있는 곳에 플라스틱 드럼통을 갖다 놓고 그 안에 옮겨 놓은 거죠. 2차 시신 유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스노우타운에서 8구의 시신이 발견되는 충격적인 그 장면 때문에 이 전체 범죄의 이름이 스노우타운 머더스 이렇게 규정짓게 되는 거죠. 그 스노우타운 마을 분들은 엄청나게 억울하신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 초기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려서 화성 주민들께서 엄청나게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다양한 형태 피해를 겪으신 것처럼 스노우타운 역시 호주에서 실제로는 한 명의 피해자만 있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시신 유기를 그곳에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전체에 호주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의 명칭이 스노우타운 머더스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점, 이 특징이 이 사건에 있습니다. 존 번팅과 스노우타운 연쇄살인마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호주 역사상 단일 범죄 사건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최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긴 시간, 7년간의 범행이었고 호주 경찰은 7년 내내 수사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요. 7년에 걸친 수사, 투입된 인력과 예산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법정에서의 재판 역시 최장 기간의 형사사건 재판으로 기록됩니다. 6년간, 무려 6년간 총그 최종 판결을 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이 길어진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주범과 그 다수의 한 명을 제외한 공범들이 자신들은 결백하다라고 무죄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죄 주장을 하는 연쇄살인마들의 범행을 일일이 하나하나 12건 모두의 유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서는 증인들 증거 제시, 또 피고인 측에서는 탄핵 증인 제시, 탄핵 증거 제시 이러면서 무척 이 재판이 길어졌고요. 호주는 영국, 미국처럼 배심원제로 재판이 이루어지죠. 일반 시민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배심원들이 계속 재판에 참여하면서 심리를 듣고 또 증거 제시, 피고인과 또 피해자, 증인들, 목격자들에 대한 양측의 그 신문, 반대 신문들을 쫙 들으면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이런 재판인데, 일반 시민 배심원이 워낙에 이 사건의 그 이 충격적인 모습, 피해자들의 어떤 시신 사진 이런 것들 전부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사관들의 그런 진술도 들어야 되죠. 범인들의 주장도 들어야 되죠. 중간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난 도저히 이 재판을 계속 할 수 없습니다라고 사임계 내고 배심원 사퇴를 하는 분들도 여러 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러면 배심원에 대한 추첨하고 양측에서 그 심사에서 배제할 배심원 선정하고 이 절차가 대단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6년간에 걸친 재판이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범들 중에 한 명, 이 블라사키스라는 공범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했습니다. 자신은 4건, 이 12건의 연쇄살인 중에 4건에만 가담을 했고 자기는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종범으로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주범 존 번팅과 이 와그너와 이 다른 공범들의 역할들을 세세하게 전부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 블라사케스에 대한 재판은 빨리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판과 수사에 도움을 줬지만 블라사케스 역시 4건의 살인범행 가담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4건 모두에 각각 종신형이 선고가 돼서 4건의 종신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블라사키스가 누구냐 하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주범인 존 번팅의 의붓 아들입니다. 존 번팅이 유인 유혹해서 결혼하게 된 여성의 아들이었고요. 이 존 번팅이 의붓 아들을 미성년자였던 의붓 아들에게 다가가서 아버지 노릇 역할을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시킨 대로 하게 만들고 이 블라사키스가 자기는 사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생각도 안 했었는데 어린 시절에 그 성학대 피해자였다라고 믿게끔 만듭니다. 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죠. 그래서 끌어들였던 블라사키스는 나중에 경찰에 체포되고 나서 그 모든 그 상황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죠. 그런데 주범인 존 번팅 그리고 와그너, 헤이든 이들은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상당히 치열하고 오래 가게 되죠. 결과적으로 존 번팅은 이 12건 중에서 11건의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1건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11번 종신형을 살아야 되니까 절대로 다시 세상에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리고 공범 와그너는 10건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를 받게 되고요. 결국 헤이든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내의 살인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한 건 더 헤이든은 나중에 그 합류하게 됩니다. 자기의 부인 살해 과정부터 합류를 하게 돼서 두 건의 사건에만 이제 연루가 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헤이든에게 내려진 그 선고는 형량은 18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25년형 선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25년형이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18년 동안 복역할 때까지는 가석방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18년 복역한 이후에는 그다음에 심사를 받아서 가석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는 거죠. 가장 약한 형벌을 받았죠. 헤이든 같은 경우는 자기 아내를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가장 늦게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존 번팅과 스노우타운 연쇄 살인범들에게 내려진 형량, 처벌이고 그들은 아직까지 교도소 안에서 복역 중입니다.
주범 존 번팅. 그가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고 핵심이죠. 이 존 번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다뤄왔던 다른 연쇄살인범들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만을 좀 꼽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 존 번팅의 연쇄살인의 이유, 동기, 원인을 뽑자면 첫째, 피학대 증후군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사회성 인격장애, 동물학대, 그리고 극우 신나치주의, 이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죠. 이 네 가지의 결합이 존 번팅을 악마로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피학대 증후군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 아동학대나 성학대 또는 가정폭력, 이렇게 그 자신과 잘 알고 있고 함께 사는 지배와 통제력을 가진 자에 의해서 상습적으로 폭력 학대의 피해를 입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공통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현상은 학대받는 동물에게서도 발생을 하고 학대받는 사람에게서도 발생을 하는데, 공통적인 증상은 희망에 대한 포기, 그리고 폭력 자체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저항을 포기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속으로는 병들어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우울감, 자존감의 하락. 그런데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특히 이 피학대 증후군에 처한 사람들 중에는 각자 자신의 여러 가지 그 성향이나 성격이나 주변 상황 등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피학대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의 다수는 본인이 힘들고 괴로워지시는 거죠. 주로 우울증이 많이 발병을 하게 되고요. 대인 기피증, 폐소 공포증, 이러한 형태의 스스로 힘들고 괴로운 적응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사회관계 특히 늘 대인관계 문제들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분의 피학대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가해자에 대한 응징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주로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가해자였던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들이 여기 해당되죠.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과천에서 명문대생이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고 참혹하게 시신을 훼손 유기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고3 학생이 자신을 잠도 재우지 않고 매일 폭력으로 학대하면서 명문대 들어가기를 강요했던 어머니를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이런 사건들은 이제 상당히 그 여러 나라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유형, 또 역시 극소수의 유형이 있어요. 이 피학대 증후군에서,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사람들 중에는 내부에서 공격성과 분노를 계속 축적시켜 나가다가 그 공격성과 분노를 가해자에게 직접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자신보다 약자인 대상자에게 터뜨리고 표출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존 번팅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 유사 사례들은 꽤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 피학대 증후군, 이 모두 이러한 살인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피학대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 극히 일부 소수가 전혀 상관없는 자기보다 더 약한 약자를 향해서 가학, 폭력,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것이고, 존 번팅이 거기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반사회성 인격장애. 바로 그러한 피학대 증후군이 전혀 상관없는 불특정 다수나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공격이나 폭력, 살인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원인으로 이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결부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이 피학대 증후군과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결부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뭐냐? 동물학대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해서 폭력이나 공격이나 또는 뭐 살인 등의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훨씬 더 공격하기 쉽고 폭력을 가하고 가학하기 쉬운 대상, 그리고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대상이 동물이잖아요. 동물에 대한 학대를 하는 경우들이 발견이 됩니다. 존 번팅이 바로 그랬고요. 그리고 나서 극우 신나치주의를 만나게 됩니다. 약자 혹은 소수자,
이 극단적인 이념은 다 위험하죠. 극단적인 종교 역시 테러리즘의 그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극좌와 극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극좌는 주로 그 세상을 뒤엎자라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진 자, 부자들을 적대시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공격을 퍼붓고 하는 위험성이 있는 반면에 극우는 반대죠. 강자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약자를 혐오합니다. 그래서 약자를 차별하고 약자에 대한 공격을 정당시하는 그러한 논리들을 주로 가지고 있죠. 나치즘이 대표적이고요. 일본 제국주의도 그랬고요. 우리나라의 극우도 역시 그런 형태로 나타나죠. 극우 커뮤니티 이런 데서 주로 약자들을 그 대상으로 해서 혐오, 차별, 공격성 발언들을 떠벌리고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탓을 그 약자인 피해자에게 돌리죠. 그들이 그런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또는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격 조롱 당해도 싸 이렇게 이제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것이 이제 극우 이데올로기의 위험성인데 이존 번팅에는 그 극우 이데올로기 신나치주의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가 그러한 신나치주의 커뮤니티 온라인에서 그 가입을 하면서 극우의 이데올로기를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애초에 첫 발단인 이 피학대 증후군은 왜 생겼을까? 존 번팅에게. 존 번팅이 8살 때 동네 친구 형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성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 상습적인 폭행과 성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어느 누구도 구해주거나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안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피학대 증후군으로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표출하고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 과정과 방법에 따라서 이후의 행보가 갈리게 되는데, 존 번팅의 경우에는 이 피학대 증후군의 발단이 된 상습적인 자기보다 힘세고 강한 지배와 통제력이 있는 그런 동네 친구 형으로부터 당했던 폭행과 성적인 학대, 어른들은 관심도 없고 도와주지 않았던 아무리 호소하고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청했을 텐데 거기에 응답도 못 받았던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그 이후에 그가 접한 것이 동물 학대를 통해서 자기가 받은 충격. 그 이러한 특히 남성성의 손상이 일어나는 남자 아이들이나 청소년이 받게 되는 학대와 성학대의 경우는 결과가 남성성의 손상으로 이어지고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자기보다 약하고 자기가 받은 것을 투사시켜서 다시 학대 행위를 가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그렇게 받은 것을 되갚아주게 될 경우에는 자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약하지 않아, 쓸모없지 않아 라는 위안거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 학대가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물 학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동물 학대를 하다가 이제 충분히 자기가 충족되지 않으면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줄수 있는 실제 사람, 약한 사람에게 그 공격성과 분노의 투사, 표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존 번팅에 대한 그 조사 보고에 따르면요. 그는 어렸을 때이 동네 주변 친구들이 기억하는 존 번팅의 유일한 취미는 벌레, 곤충들을 잡아다가 가장 잔인하게, 가장 고통을 많이 주면서 죽이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낸 것이 산성 물질을 벌레에게, 이렇게 튀기고 해서 그 벌레의 곤충의 이 표면이 끓어오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커서는, 동물 학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려동물을 죽이는 일도 했고요. 20대가 되었을 때는 스스로가 도축장을 찾아갑니다. 도축업은 상당히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곳에 종사하는 분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존 번팅은 조금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로 일부러 도축장을 찾아가서 실제로 가축을 죽게 만드는 그 업무를 즐겨서 찾아서 했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웃과 동료 혹은 뭐 반려인 등이 가지고 있었던 반려동물들, 이 동물들을 몰래
살해하고 괴롭히고 학대하는 이런 행위들을 꽤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이 결국 존 번팅이라는 악마를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존 번팅이 악마가 된 그 이유들, 피학대 증후군, 그리고 반사회성 인격장애, 동물학대, 그리고 극우 나치즘 이데올로기,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른 공범, 와그너라든지, 또는 블라사키스라든지, 헤이든이라든지, 이런 공범들은 도대체 왜 이 존 번팅과 함께 그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존 번팅의 범죄적 카리스마,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존 번팅이 결국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극단적인 연쇄살인을 하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범죄적 카리스마라는 거는 가장 이해하시기 쉬운 거는 네 번째 세계 연쇄살인으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찰스 맨슨의 경우를 떠올리시면 아마 아 라고 이제 공감을 하실 겁니다. 찰스 맨슨 같은 경우도 평생 교도소에 있었던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그런 그저 범죄로 살아가는 범죄꾼, 잡범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잡범이 여러 명, 때론 100여 명에 이르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가정 출신의 청소년, 청년, 여성들을 거느리고 무리로 자기를 숭상하게 만들면서 그들을 또 샤론 테이트 등의 연쇄살인을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찰스 맨슨의 경우에는 자신이 교도소에서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절도 등의 범행을 하다가 어린 시절에 소년원에 보내지고 또 교도소에 보내졌을 때 그 안에서 자기를 성폭행하고 자기를 폭행하려던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터득한 방법들이 있었죠. 그 첫 번째가 거짓말, 연기, 막 거품을 뿜으면서 정신질환을 연기하는, 그래서 이 가해자들이 오히려 놀라서 도망가도록 만드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적응 기술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만났던 자신의 범죄자 멘토로부터 성매매를 어떻게 행하는지, 그 성매매 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을 어떻게 소녀들을 만나고 그들을 어떻게 유인하고 또 손님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또 성매매를 미끼로 지위와 돈이 있는 고객들을 어떻게 위협 협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출소하고 나서 이제 아무런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그런 순진한 소녀들, 가정 불화가 있거나 세상에 불만 가진 이 소녀들을 만나서 끌어들여서 자기의 그런 아주 얄팍한 주장들을 믿고 종교처럼 따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범죄적 카리스마라고 할 수 있는데, 존 번팅에게서 나도 유사한 모습이 발견되는 거죠. 존 번팅이 가지고 있었던 이 범죄적 카리스마, 특히 이제 테드 번디나 존 번팅 같은 혹은 뭐 조폭이나 이런 무리들 중에 되게 그 두목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주저없이 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전혀 엄두도 못 낼, 뭐 기찻길에 뭐 오래 있는다든지 높은 곳을 뛰어내린다든지 과속을 일삼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주변 다른 사람들 와 대단해 뭐 이렇게 주장하는, 보게 되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들을 불사한다. 왜? 일반적으로 이 반사회성 인격장애 특징이기도 하죠. 위험, 스릴을 추구하고 충동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에 별다른 미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뭐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더 나을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내일이 있고 잃을 게 많고 주저 불안이 많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와 대단해 뭐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이제 범죄적 카리스마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들이 거짓말을 장착을 하고 전혀 거리끼지 않은 채 마구 그런 사기성 짙은 이야기들을 하고 어디선가 주워들은 이야기를 막 퍼뜨리고 할 때에 사람들이 우아하고, 특히 이제 어린 청소년들이라든지 이 경우에 이제 우러러보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찰스 맨슨 같은 경우에도 자기만의 무슨 메시아론 이런 걸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마치 재림 예수인 것처럼 아주 그 얄팍한 그런 그 사이비 종교적인 주장을 했었고, 존 번팅의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신나치주의였던 겁니다. 자기가 10대 때 접해서 주워 듣게 된 이 신나치주의 이론들, 정말 얄팍하고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 백호주의, 백인 호주의 어떤 그런 극우적인 이데올로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동성애자라든지 성소수자죠. 또는 비만, 마약 중독자, 이런 자들을 처단하는 것은 우리들의 임무다, 사명이다. 라는 그런, 그래서 결국은 우량한, 우수한 사람들만 남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러한 어떤 말도 안 되는 그 개똥 논리를 막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워들은 것들을 자기보다 이 지적 수준이 낮고 논리력이 낮은 사람이 봤을 땐 대단해 보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이비 종교 혹은 극단적인 그 이데올로기의 그 교주나 주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존 번팅의 범죄적 카리스마로 통칭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두 번째 요인, 그러한 이 수준 낮은 범죄적 카리스마가 아무에게나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통하는 피해자와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 사이에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블라사키스 같은 경우는 존 번팅이 그 결혼하게 된 여성의 의붓 아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커나갔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존 번팅이 가서 마치 그 이 블라사키스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인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나약하고 그런데 그 원인이 어렸을 때 13살 때에 나이 많은 의붓 형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다라고 존 번팅이 믿게 만들어요. 블라사키스로 하여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블라사키스가 자기의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삶에 대해서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고 그 원인을 어린 시절의 성폭행 피해로부터 찾게 만들면서 결국 소아성애자를 혐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소아성애자를 박멸시키자라고 복수하자라고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소아성애자가 누군지 찾기가 쉽나요? 주변에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정확한 데이터 정보를 갖고 있고 신상공개 대상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존 번팅이 저 사람이 소아성애자야 라고 지목을 하게 됩니다. 왜? 혼자 살잖아. 청년 혹은 중년 나이인데 여성하고 만나는 거 봤어? 못 봤지. 성인 여성과 교류하잖아. 저 눈빛을 봐. 음흉하잖아. 뭐 이런 식의 그 자기의 그 자기만의 기준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블라사키스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 이렇게 그 내부에 있는 복수 심리를 끌어내서 살인 행위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죠. 이 와그너라든지 헤이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거하던 그런 그 이웃 혹은 친구, 동료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힘들어하거나 우울해할 때 같이 옆에 있어주면서 슬슬 그들을 떠보고 그들로 하여금 그 공격 대상 타겟을 외부로 돌리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마약 중독자, 소아성애자, 동성애자 혹은 혼자서 다 먹기만 하는 욕심꾸러기 비만자 뭐 이렇게 이제 그 타겟을 설정을 하고 그들을 제거하고 죽이는 데 동참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요인이 뭐냐면 하위 문화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이 하란 대로 따라해? 라는 거죠. 이 극우, 극단적 이데올로기의 특징이기도 하죠. 주된 문화, 법, 헌법, 질서, 규범, 이것을 거부하게 합니다. 이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는.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그 규율을 만들죠. 특히 이 범죄적인 집단의 경우는 그것이 하위 문화로 형성되게 됩니다. 의리를 더 중시하는 거죠. 법이야, 의리야. 경찰이야, 우리야. 뭐 이렇게 양분 이분법을 적용시키면서 결국 내부 결속을 그래서 강화시키고 배신자를 처단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원칙과 목적에 부합하려면 우리의 적인 저 사람을 죽여야 해라는 그런 하위 문화 속으로 점점 끌어들이면서 내부 결속이 강화되는 이 세 가지 요인이 만나서
결국 존 번팅의 공범자들 역시 악마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연쇄살인범 또는 살인범은 있지만 동일한 그런 존재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역시 요소 요소별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동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어린 시절에 성폭행 피해 때문에 피학대 증후군이 생기고 그것이 반사회성 인격장애와 맞닿아서 동물학대로 이어지고 결국 혐오살인으로 이어진 사례. 대표적인 사례가 정남규죠. 정남규 역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런데 본인의 부모를 통한 어떤 어른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성폭행 피해를 당해서 발생한 우울감, 낮은 자존감, 정체성 혼란 그런 것들 때문에 위축되어서 다닐 때 그 취약한 모습을 보고 동네 또래 혹은 형들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왕따, 따돌림을 하고 갈취하고 폭력하고 괴롭혔죠. 학대를 했죠. 그래서 줄곧 약자로 학대당하면서 살아온 정남규는 심각하게 남성성이 손상이 됐고요. 자아정체감에 혼란을 느꼈고 자존감이 하락하는 그런 후유증을 오랫동안 겪게 됩니다. 학습된 무기력과 함께. 그런데 그 탈출구로 찾은 것이 동물학대였고요.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이어지는 그런 인식의 악화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본인이 남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자답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특수부대 자원 입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 특수부대에서조차 기수열애라는 아주 치욕적인 도저히 우리 부대 답지 않아 용감하지 않아 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으면서 후배 하위 기수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반말을 당하고 뭐 이러한 그 치욕적인 대응을 받게 되죠.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부대 옆에 있는 민간 마을에 소를 살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러다 결국은 그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남규가 결국 기술도 없죠. 직업도 없죠. 자격도 없죠. 대인관계도 할 능력이 없죠. 군대에서조차 적응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신의 그런 모든 그 불행, 우울감, 괴로움 이런 것들을 자기보다 약한 대상자를 향한 공격과 살인으로 투사해서 표출해내게 된 이것이 이제 정남규 연쇄살인이죠. 존 번팅과 이 동기적 그리고 그 원인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집단적으로 연쇄살인을 한 경우 지존파가 대표적이잖아요. 지존파 역시 김기환 두목의 고향 마을에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집 자체를 아예 살인 공장으로 만들었죠. 지하실에 감금시설까지 만들고 그리고 시신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까지 만드는 아주 엽기적인 집단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 세뇌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까지 이르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가 기계교 살인 사건이잖아요. 2012년 3월에 전북 부안에 있는 한 모텔에서 발생했던 이 엽기적인 살인 사건. 엄마가 자기의 두 딸을 직접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해하게 된 원인은 이 큰딸의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인 남자 학생의 어머니가 두 딸의 엄마를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기계교의 지시를 받도록 만들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딸에게 밥을 주지 마라, 뭐 때려라, 밖에 못 나가게 해라 이런 지시를 계속 내리게 만들고 그걸 받게 만들면서 나중에는 결국 두 딸을 살해하게까지 만드는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죠.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뇌라는 것이 아주 특별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도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서 행하게 된다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존 번팅과 스노우타운 연쇄 살인마들
남의 나라 얘기, 호주 얘기이긴 하지만 결코 우리와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사한 연쇄살인 사건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요. 또 특히 존 번팅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극우 이데올로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져 있는 상황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존 번팅과 스노우타운 연쇄살인 사건과 같은 유사한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를 좀 강조해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의 발단이었던 피학대증 후군.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나 또는 학교폭력이나 성학대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아동들, 아예 그 학대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이긴 하겠지만 인간 사회가 그렇게 천국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학대범들이 아무리 우리가 예방 조치를 취해도 나오게 되는데 그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막지 못한 학대 사건이 발생을 한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을 한다, 성학대 사건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해자를 체포해서 처벌하고 중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대받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그가 받지 못했던 박탈당했던 그의 정당한 권리인 사랑과 보호와 양육이란 것을 제공해줘야죠. 그렇지 못했을 때 다수의 피학대 증후군 피해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스스로 힘들고 어렵게 고통받으면서 살아나가게 되고요. 또 다수의 피학대 증후군 피해 아동들은 용기 있게 스스로가 모범적인 시민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생존자라고 부르죠. 학대가 있었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가사회가 도와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남들에게 보탬이 되고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범적인 시민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이 피해 학대 증후군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한 아동들 중에는 너무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이 현상을 저는 지난 30년간 무수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무수한 강력사건, 흉악사건의 가해자들 중 그들의 거의 대부분이 피학대 증후군,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만나고 동물학대를 거치고 결국은 그것이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흉악사건으로 이어지는 그 패턴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학대받고 폭력 피해를 당하고 또 성적인 범죄의 피해를 입게 된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그들의 처벌에만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노력과 관심과 지원, 보호 이것을 피해자에게, 피해 아동에게 좀 제발 좀 쏟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것이 결국은 너무나 안타까운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그들이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동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피학대 증후군이 형성되었다, 학대 피해를 당했다, 그건 변명에 불과한 거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기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가 피학대 증후군이 형성되기 전에 학대받는 폭력 피해를 당하는 아동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지원으로, 보호로, 치료로, 양육으로 보듬어주고 그들이 그 학대 피해를 극복해내고 생존해내고 결국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국가사회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러한 존 번팅과 스노우타운 연쇄살인마들 같은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고요. 두 번째는 초기 대응 강화죠. 앞서도 짚어드렸지만 호주 경찰 역시 초동 수사 실패라는 그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이 사건 특히 더 그렇죠. 실종, 특히 변사, 이 두 가지를
놓치게 될 경우, 제대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에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을 방치한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검시에 관한 법이 절시를 합니다. 검시,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것. 그걸 누구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다. 검사가 법의학 전문가인가요? 변사 사건의 죽음의 원인을 타살인지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병사인지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의학적 능력이 검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검사에게 그 권한이 있는 거죠? 그 권한을 가진 검사가 현장에 나가는 사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경찰관들이, 순찰 경찰관들이 신고받고 출동해서 나갔는데 행렬병자 혹은 거리에서 발견된 시신 혹은 뭐 모텔이나 어느 장소에서 발견된 시신, 뚜렷한 사살 혐의점이 없다, 타살의 어떤 혐의점이 없고 목격자가 없다 그럴 경우에 경찰이 검사의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를 대리해서 공의라고 불리는, 법의학 전문가가 아닌 일반 주변의 의사, 치과 의사도 계시고 뭐 그 이 분야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요, 법의학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런 의사들 공의로 모셔다가 소견을 써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만 눈으로 봐서 외관상, 외견상 봤을 때 의학 전문가의 의사의 소견으로 봤을 때 타살 혐의점 없음, 이러면 그렇게 해서 변사 사건 내사 보고서가 올라가서 계장 과정 결재받고 소장 결재받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검찰이 서류를 보고 뭐 그래 뭐 변사 사건 많이 발생하고 다 의사랑 경찰관이 현장에서 봤으면 맞겠지 뭐 귀견대로 처리할 것땅 하면 내사 종결, 이렇게 끝이에요. 때로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에 보면은 병원에 응급 환자로 실려갑니다. 그래서 막 조치 취하는데 의사야 당연히 환자를 살리는 게 주 목적이죠. 왜 아픈지를 병리학적으로 따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인 거죠. 살리려고 모든 조치를 다 취해요. 근데 사망했어요. 병사가 처리가 되는 거죠. 경찰 개입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혀 없습니다. 부검 없습니다. 그리고 유족 혹은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당국의 행정처리에 의해서 화장처리, 증거가 남지 않죠. 시신에 대한 부검 없습니다. 독극물이 투입되었는지 또는 목이 졸렸는지 질식했는지 어떤 형태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냥 그렇게 처리되는 시신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의혹이 제기가 돼서 보험사기 의심이 된다든지 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시신이 없어요. 사망의 원인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이 문제들, 우리가 해럴드 시프만 영국의 사례 연쇄살인 사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시법이 필요하다, 검시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되어서 이 법의학의 문외한인 검사가 아니라 반드시 법의학 전문가가 이 변사 사건에 대해서 사망의 원인을 조사하고 밝히고 결정을 내리고 부검이 필요한지 아닌지, 사망의 원인이 병사인지 사고사인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그 혐의점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전문가인 법의학자, 검시 전문가가 하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줄곧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종 사건에 대한 그 적극적 대응은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유영철 사건, 그 다음에 강호순 사건 거치면서 성인 특히 실종에 대해서 우리 경찰과 사회가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것이 나중에 이 처참한 연쇄살인으로 방치하게 된 결과였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성인 실종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수사수색을 하도록 좀 많이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어린이 미성년자 실종에 비해서 성인 실종의 경우에, 특히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적극적인 수사수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한 현실, 이 문제는 분명히 타개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존 번팅 스노우타운 연쇄살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 우리 사회에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특히 온라인상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젠더 문제 역시 차별과 혐오의 중심에 있죠.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얼마나 심각합니까? 외국인에 대한 혐오, 소수자 어떤 이유에서건에 대한 혐오가 횡행하고 각자가 자기가 가진 문제점들을
이 소수자에게 투사시켜서 혐오와 차별의 방식으로 내뱉는 이 사회적 질환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이거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존 번팅과 스노우타운 연쇄살인 사건, 유사한 사건 발생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이 혐오와 차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차별금지법으로부터 시작을 해야죠. 차별금지법 제정하자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교단체에서 반대를 하고요. 과장 확대 해석을 해서 차별금지법이 정당한 종교활동을 방해한다라든지 아무나 막 잡아서 처벌한다든지 이런 괴담 가짜뉴스 퍼뜨리는 분도 많으시지만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된다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고 안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그 기본적인 일반적인 진리 때문이죠. 자, 이렇게 존 번팅 그리고 스노우타운 연쇄살인 사건 다뤄봤고요. 우리가 꼭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 실정의 시사점을 찾고 한번 주의 깊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뿡!